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자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다윗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투항을 해온 거거든요. 다윗은 이를 기쁘게 받았고 또 하나님이 그 기회를 선용하실 것을 기대했는데 문제는 그 휘하 장수들의 이해관계였죠. 요압이 자기 동생의 원한을 잊지 못해서 그 아브넬을 살해한 것이죠. 요압은 아마 다윗에게도 그것이 좋은 길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리더로서의 역량과 또 위기 앞에서의 대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인간적인 처세술을 발휘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형태로서 신정정치라고 얘기하죠. Theocracy.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육신적인 왕은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도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슬퍼했고 그리고 사울을 죽음에 이르도록 도와준 그 군병에 대해서 결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의 막역한 벗이었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도 조가를 지어서 슬퍼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석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음식을 마다하고 해가 질 때까지 슬퍼하는데 재밌는 것은 온 백성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여러분 이건 정치 지도자로서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다 기뻐하였다. 예전에 독일 분데스리가에 전설적인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오츠마 히츠펠트라는 감독인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 구단의 모든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감독이 하는 것은 다 오라. 이건 최고의 찬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 위기의 때에 행한 모든 일들은 처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성의 마음을 얻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역시 위기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처세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정성으로 우리가 생명을 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세상은 다시 우리를 기뻐하고 주님의 교회를 기뻐할 수 있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